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가짜 뉴스를 처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방송사 팩트체크 시스템 검증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미 아웃되어야 할 사람이 바로 누군데 누굴 평가하고 아웃시킨다는 것인지 실소가 납니다. 방송 대상 시상식에 KBS와 MBC는 초대하지 않는 천박함, 시상식 행사장 앞에 언론노조가 있으니 다른 통로로 들어가는 치졸함, 이게 현 방통위원장의 수준입니다. 과거 국정원을 동원하여 은밀하게 방송 장악을 하려 했다가 안 되니 이제는 방통위를 이용해 장악해보려는 음흉함이 과연 가당키나 합니까? 어제 KBS 사장의 부당한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원이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MBC 사장도 해임했을 것입니다. 언론인들을 불도저처럼 싹 쓸어버리면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학폭, 엄폭 논란의 당사자로서 본인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책임을 묻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통이 데자뷰처럼 떠오릅니다. MB 정권의 정치 검찰 탄압이 데자뷰처럼 떠오릅니다. 정치 검찰이 7년 동안 한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증거 없음으로 결정난 사안들을 가지고 검사 수십 명,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하여 압수수색 수백 번, 증거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검찰 출석 등 무리한 부당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신 있으면 재판에서 입증하십시오. 더 이상 망신 주기, 모욕 주기로는 국민을 현혹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직어 등 수사를 100분의 1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겐 권한 남용, 김건희 여사에겐 직무유기,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가 되겠다는 정치 검찰에 대해 국민은 두렵다는 느낌보다 더럽다는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공작 수사는 친일 못지않은 부역이자 청산의 대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 예결위에서 현역 의원 등의 실명과 피의 사실을 공표하며 국회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이제 저도 최고위 모두 발언으로만 언론에 남기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공작 조작 내용을 적시하여 국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국회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정치 검찰의 공작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더 이상 지몸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작 수사에 대한 정치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